427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330개 조문이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보다 공부할 분량이 10배가 넘어요. 근데 시험에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또 계속 기출문제 위주로 나오고 있고요. 아까 이게 권리분석 적었었어요. 무조건 말소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근저당, 저당권. 이건 암기해야 돼. 다섯 개.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다섯 개는 무조건 말소죠. 그래서 1번, 2번 무조건 말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세권. 아까 칠판에 적었었어요. 전세권이라도 말소 규정 권리보다 뒤에 있으니까 말소되죠. 3번 압류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한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매각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최선순위 아니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다는 말이죠. 뒤에 있으니까 소멸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소멸합니다. 3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3번이 아니고 4번이 답입니다. 5번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우선 면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물권이기 때문에 경매 신청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력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죠. 우선 면제권은 없지만 우선 면제권이 없으니까 인수되는 거예요. 그 유치권이라든지 분묘기지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 이런 거는 배당이 안 되니까 인수되는 거잖아요. 우선 면제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강력한 우선 면제적 효력은 있다. 그래서 1번의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428페이지 4번.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근거한 압류부동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매가 90% 이상이 압류부동산, 즉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세금 안 내서 실시하는 공매가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는 사실상 경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은 낙찰자, 즉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부동산 공매나 경매의 경우는 명의변경이 안 됩니다. 사전에 등기 내 앞, 낙찰자 앞으로 등기했다가 다시 팔아야 됩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대금을 할부로 납부할 수 없다. 맞습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60개월 범위 내에서 할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압류부동산 공매나 경매는 일시불로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하고 똑같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권리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명의변경이 매도자에게 명의변경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업무용 부동산은 권리분석이 별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안전한 대신에 비쌉니다.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는 위험한 대신에 쌉니다. 학계론에 그래서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하죠. 위험한 게그 위험만 극복한다면 수익률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 면제됩니다. 허가. 압류부동산 공매나 경매는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국토법 118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유찰 시 공매할 때마다 최초 매각 예정가의 20%씩 체감한다 했는데 10%입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가 있고요. 경매가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10%, 9천, 8천, 7천, 6천, 5천 이렇게 떨어집니다. 최초 매각 예정가에서 10% 일주일마다 다시 이게 유찰되면 다시 합니다. 공매를.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건 어디서 하냐면 온비드.co.kr 참고로 www.onbid.co.kr에서 전자입찰만 합니다. 공매는. 경매는 직접 경매 법정에서 하는데 경매는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를 저감합니다.
대전은 30%죠. 서울 경기는 20%인데 이거 20%가 전국적으로 많아요. 그럼 20%면 8,000. 그다음에 6,000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20%니까 8,864, 6,400. 여기서 또 20%니까 5,100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1억 8,000, 6,000, 4,000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경매는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 공매는 최초 매각 예정가에서 10%씩 가격을 깎아준다고요. 유찰될 때마다. 유찰될 때만 깎아주죠. 유찰되어서 재매각할 때만 깎아주고요. 매각 잔대금을 안 내서 재매각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4번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옳은 것인데 1번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된다 했는데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의 종기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야 됩니다. 종기는 마지막 기일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매수 신청 보정은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 만약 농지라면 농지 취득자익 증명은 매수 신고 시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4번이 답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 옛날에는 대금 지급 기일에서 지금 대금 지급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죠? 8월 28일인가요? 옛날에 28일 딱 하루만 돈 낼 수 있었다고 기일이니까 정해진 날 하루만. 지금은 28일까지 돈 내면 돼요. 그래서 27일 날 돈 내버리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압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했는데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취하되면 효력이 소멸됩니다. 취하라는 것은 경매 신청한 사람이 포기하는 걸 취하라고 그래. 고소 취하라고 하잖아요. 고소한 사람이 포기하는 걸 취하라고 하죠. 기각은 심사해보고 인용할 수 없는 걸 기각한다고요. 그 다음에 각하는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거. 등기법에 절대적 각하사유 있죠. 뭐 등기관할 위반 이런 거는 각하사유잖아요.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관할 위반이면. 그 이번에 보니까 대체복무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기각하면 아예 심사해보니까 인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기각한다는 말은 각하는 아니고 기각이에요. 그런 거는 양심적 병력 거부 이런 거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나라에 10만 명이에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건데 일부 막 사이비다 이런 말 하는데 그 사이비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돼. 사이비와 아닌 거는 세력이 많으면 사이비 아니라고 보고 세력이 없으면 사이비로 몰아붙이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대법원 판례는 그게 지금 상고를 기각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위반이라는 이야기죠. 양심적 병력 거부도. 그래서 8번에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 4번 중에서 이 경매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매수보증금 경매에서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 10%.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서 매수보증금은 입찰가, 응찰가, 내가 써낸 금액, 매수 신청가의 10분의 1, 10%, 1할 같은 말입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다. 그래서 그 8번에 2번에 나왔는데 이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이 지문이. 그럼 예를 들면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입니다.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1억을 써내면 옛날에는 내가 써낸 금액 10%를 냈다고요. 근데 지금은
최저매 각각이 10%니까 900만 원만 내면 되고요. 나머지 잔금이 9,100만 원인데 차순위 매수신고 2등은 최고가 매수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매수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냈을 때만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왜 2등을 뽑느냐. 1등이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낼 때 2등한테 팔려고. 그럼 2등한테 팔면 이 계약금 안 돌려주잖아. 1등이 내놓은 계약금 안 돌려주면 9,100에 팔아도 결국 1등한테 1억에 판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신고를 받아주는데 현실적으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좋은 거, 싼 거, 시세차익이 나는 거 이런 거는 돌아오지가 않는다고. 2순위한테까지 권리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최선순위 임차권 보증금 내줘야 되는데 말소되는 건 줄 알고 낙찰받았다가 나중에 보증금 1억 내주려면 차라리 임대보증금 1억 내주는 것보다 차라리 계약금 900 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안 내는 거예요. 잔금을. 그래서 잔금을 안 내는 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내죠. 돈을 못 구하진 않아요. 계약금까지 그런 사람이. 왜냐하면 법원에 가면 경락 잔금 대출해가지고 뒤에서 아주머니들이 주로 이게 찌라시 뿌리고 있잖아요. 이거 명함. 예, 그래서 대출은 다 받을 수 있어요. 8번에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 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에, 담보가 등기는 무조건 소멸하는 거.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 다섯 개 무조건 소멸. 무조건 인수, 유치권, 예고 등기,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건 암기해야 돼요. 이거 빼고 나머지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는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저당권 담보가 등기는 무조건 말소되고요. 압류가 압류도 마찬가지 말소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대항력이 있다 하면 최선순이야 되겠죠.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4번 최선순위 아까 말했잖아요. 전세권자 최선순위는 인수되지만 배당 요구하면 말소된다 했죠. 왜냐하면 최선순위 전세권이 배당을 다 못 받으면 그는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권은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하잖아요. 채권은 평등하지만 그냥 채권은 돈 먼저 빌려줬다고 먼저 돈 받는 거 아니죠. 근데 물권은 먼저 등기돼 있으면 먼저 배당 받잖아요. 그 최선순위 전세권이 먼저 배당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도 다 못 받았다면 뒤에 경매 신청한 사람 하나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소위 뭐라고 부른다? 무잉여 경매다. 무잉여. 남는 게 없는 경매다. 그러면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돼요. 이거는 권리 남용 민법 제2조 위반이에요. 남 괴롭히려고 경매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기 신청해 경매 신청했는데 자기한테 배당금 들어오는 게 10원도 없는데 굳이 경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배당을 다 받아요. 경매가 진행된다면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래서 배당 요구했으면 다 받았기 때문에 말소된다고요. 답 4번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이게 틀렸습니다. 배당 요구하면 말소되고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됩니다. 그래서 낙찰받을 사람은 배당 요구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해야 되겠죠. 그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첫 매각길 이전의 날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그 배당 요구 안 했다고 하면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가격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나중에 전세보증금 다 내줘야 되니까 낙찰받은 매수인이. 원래 낙찰, 경락 이런 말은 법조문에는 없어졌지만 일반 매매하고 헷갈리니까 편의상 낙찰, 경락 이런 말 쓰는데요. 법조문에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낙찰자 경락인을 매수인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 4번이고요. 5번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 유치권자도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대항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임차인도 마찬가지죠.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는 대항력 갖춰야 되죠.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유.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 보겠습니다. 16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다섯 가지는 무조건 말소된다. 근저당, 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가 압류는 무조건 말소된다. 그 다음에 인도명령 신청하고 이번에 명도소송 있어요.
인도 명령, 명도 소송이 있는데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 명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단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인도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인도 명령은 판사에게 인도 명령 신청하면 판사가 인도 명령서 교부해 주면 곧바로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근데 명도 소송하면 소송 기간도 2~3개월 걸리고 소송비도 2~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유치권자하고 다툴려면 명도 소송해야 되겠죠? 근데 후순위 세입자, 근저당보다 밑에 있는 말소기준권리도 밑에 있는 세입자가 안 나가면 바로 인도 명령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죠? 단 대금 납부하고 6개월 넘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도 명령서 교부 받아 가지고 이제 협상을 벌여야 돼요. 지금 당장 이사 나가면 내가 이사비 550만 원은 주겠다. 안 나가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 이거 봐라 할 수밖에 없다. 나도 지금 돈 하나도 없고 대출 받아가지고 계속 낙찰 받았다. 이렇게 협상을 한다고요. 그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 외에 임차인은 무조건 명도 소송해야 되니까 막 2~300만 원 이사비 안 주면 안 나간다고 들어놓고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3번 경매 신청 기입 등기를 기준으로 이전에 거주한 자는 명도 소송을 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하나 이후에 거주한 자는 인도 명령서에 의하여 퇴거시킬 수 있다. 만약에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전혀 없다면 5개 근저당, 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이 5개가 전혀 없다면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5개 권리가 전혀 없다면 깨끗하다면 그럼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후에 대항력 갖추면 대항력 인정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인도 명령을 할 수 있다고요. 말소 기준 권리 없다면 다른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가 없다면 깨끗하다면 경매 신청 기입 등기일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4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변제해도 경매를 중단시킬 수 없다 했는데 전부 다 변제하면 경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대금 납부 기한이 아니고 기일일 때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오늘 돈 내는 날이에요. 그럼 어제 돈 낼 수가 없잖아요. 그 사이에 은행에 대출 다 갚아버리고 저당권 말소하면 경매 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빨리 돈 내버리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되겠죠. 그래서 돈 다 갚아버리면 뭐 경매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5번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한다. 네, 이런 거는 실제 가격으로 취득세 내는 거죠. 실제 국외공판법 국수공판장 뭐라고 불러요? 국외공판법 국가와 거래하는 경우 외국으로부터 수익 공매 판결 공매 경매 다 마찬가지죠. 판결 법인의 장부 이런 거는 실제 거래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 거래가 세금 내는 거 맞아요. 그래서 16번에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범위를 모르던 거 전혀 모르던 거 막 범위를 넓혀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사이드에 있는 거 한 문제 정도 100점 맞으려고 하다 떨어진 사람 많이 봤어요. 특히 진도 찡 잊을 수가 없는데 2차만 보다가 충분히 실력 60점 받을 수 있는데 2차만 보는 분이었어요. 재수 몇 년 해가지고. 근데 괜히 막 거의 뭐 80점 이상 자랑시키려고 옆에 스터디 한 사람 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간 끝난 줄도 모르고 시간 땡 하고 제출하는데 제출 안 하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가 제출하세요 세 번 빨리 말하고 말해요. 그 감독관이 빨리 제출하세요 세 번 말하면 그 다음에 내버리면 안 받아요. 그냥 가버려요. 옛날에 이거 OMR 카드 막 내라 안 낸다 하다가 찢어버렸어요. 그래 골 아프잖아요. 이게 찢어지면 누구 책임이냐. 그 뒤로부터 이제 강제로 회수 안 해요. 땡 하면 시험지 내세요 세 번 한번 보세요. 안 그러는지 빨리 말한다고 그 감독관이. 그럼 빨리 세 번 말하는데 이게 막 침 치고 있으면 정신이 없어서 안 들리거든 잘. 그럼 안 듣고 있다 그냥 감독관이 빨리 나가버린다고 그 말 세 번 하고 나서 그럼 막 따라가서 울고불고 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총감독 한 사람 있잖아요. 교무실에 가면 있어요. 학교니까. 그 가니까 항의하러 가봤어요. 가니까 알았다. 그렇게 꼭 정 그렇게 그러면 요 시험 그 시험장에서 시험 봤던 사람 전화해가지고 확인해 볼게. 전화해가지고 감독관이 시험 땡 끝나고 나서 걷었습니까? 시험 끝나기도 전에 걷었습니까?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아니 끝나고 나서 걷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자 보세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왔어요. 그럼 뭐 만약에 땡 끝나도 안 걷으면 다른 수험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시험지도 주라 나도 다시 풀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걷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모의고사 꼭 보시라고 시간 안 배가지고 하고 이제 얼마 모의고사 몇 번 볼지 모르겠지만 시간 안 배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그 뭐 점수 한 개 맞고 덜 맞고는 맞 틀린 거 확인해 보면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잘 받으면 돼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제 강의하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 작년에 두 달 공부해가지고 학개론 70점, 민법 40점으로 떨어졌대요. 지금 1년 더 공부했는데 그게 모의고사 보니까 그 점수가 안 나와서 미치겠다 이러더라고. 작년에 두 달 한 점수가 그 작년에 두 달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가지고 응격길에 70점 받았고 학개론 그렇게 어려웠는데 작년에 학개론 70점 받았대. 올해는 학개론 쉽게 나오겠죠. 학개론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라고. 작년하고 반대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나무 가면 괜히 말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 출제한 교수한테 자꾸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치겠어 말 안 하고 참고 있는 것도 그래서 하여튼 저는 책임은 안 집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제가 그 뭐 어렵게 나온다고 제가 책임은 안 져요. 일단 쉽게 나올 확률이 99%입니다. 근데 1%의 가능성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거미집 이론에 의해서 거듭된 실패를 하지 말고 역발상을 하시라고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 남들 다 팔 때 사야 되고 주식도 지금 사야 돼. 지금 사면 돈 벌죠. 지금 막 폭락했잖아요. 지금 사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 심리가 안 그렇거든. 막 불안하니까 지금 외국인이 계속 다 팔자 하잖아. 전쟁 날까 봐 북한이 막 무서워가지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거의 전쟁 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무뎌가지고 아무 라면도 사재지도 않고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무서워하더라고. 전화 왔더라고. 그 전쟁 나면 죽을지 몰라 빨리 도망오라고. 그게 너무 자꾸 범위를 넓히지 말고요. 이제 알고 있는 지금 대충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헷갈리는 문제 이런 걸 잘 봐야 된다고요. 19번입니다. 그 20번 같은 건 어려우니까 안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기출문제 나오긴 나왔지만 그 말 하려고 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이거 막 자꾸 골 싸매고 이런 것만 풀고 있지 말라고 사이드에 있는 것만. 자, 그 다음에 19번 틀린 것인데 1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기출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계속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똑같 아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 명백한 경우 7년 연속 출제됐다 했죠. 지금 이것도 계속 몇 번 나왔어요. 지금 19번 1번 매각 방법 세 가지입니다. 기입찰, 기간입찰, 호가 경매 세 가지 방법입니다. 호가 경매는 불을 호자 가격가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이고요. 기입찰은 입찰표를 문서로 써낸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유찰되었을 때 1기일 2회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기일 2회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가격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1월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를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을 기간 입찰이라고 합니다. 3번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데는 이를 초래하지 못한다. 말이 매끄럽지가 않은데 인수해야 할 부담이 이게 뭐냐면 맞습니다. 이 금반환의 원칙에 의해서 매수인이 만약 예를 들어서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낙찰자가 낙찰받았다고 배당 요구 한 줄 알고 그러면 인수하지 않죠. 그런데 배당 요구를 철회해버리면은 갑자기 매수인이 그 전세금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부담이 갑 바뀌죠.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데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했다가 단 철회할 수는 있는데 한번 철회하고 나면 다시 새로운 매각 절차에서는 이제 배당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배당 요구했다가 대항력 주장했다가 자꾸 이래버리면 경매 절차가 고의로 지연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반환의 원칙에 의해서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없다. 한번 배당 요구 철회하면 다시는 이제 배당 요구 못합니다. 이거 지금 4번 똑같은 거 지금 계속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우습게 보지 마시고 계속 기출문제 반복되는 문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아까 적어놨잖아요. 이게 최고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시험에 이게 경매는 최저 매각이 10%, 공매는 내가 써낸 금액 매수 신청 가격의 10% 1할,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할 또는 10분의 1, 10%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매수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이죠. 4번이 중요하고요. 5번 매각 허가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 대금이 10분의 1입니다. 이쪽은 났죠. 매각 대금, 유가증권, 수표, 현금, 뭐 보증보험 증권 내도 됩니다. 19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지금 기출 문제를 보면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또 나왔네요.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 이 반복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1번이 답이고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1억을 써냈으면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를 낸다고. 이 보증금 자기가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9,100만 이상은 써내야 2등을 뽑아준다 했죠. 8,000만 원 써내면 2등이라도 2등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2등한테 팔아도 9,100만 원을 팔아도 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두 개 합하면 결국 1등한테 1억에 파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신고 2등을 뽑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동일한 금액이 2명 이상이면 처음부터 추첨을 합니다. 근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1등이 2명 이상 나오면 추가 입찰을 합니다. 1등 한 사람들끼리. 그래도 또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매 실무 강의를 할 때는 입찰금을 써낼 때는 뒤에 숫자를 무겁게 하라 이런 격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분들은 1억 이렇게 써내더라고요. 1억 써내지 말고 1억 9,999원 그 9원 이런 거 써내기 미안하면 그냥 99,000원 이 정도 써내도 된다고. 그럼 99,000원만 더 내면 1억 써내지 말고 1억 9,000원 1억 9,000 9, 마지막 숫자를 하여튼 9로 해. 9. 0000 하지 말고 맨 마지막 숫자 뒤에 숫자를 묶게 하라고요. 9원 써내도 돼요. 그냥 9원 써내면 9원 더 써가지고 낙찰 받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무심코 1억 1억 1000 이렇게 1000만 원 단위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입찰가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뒤에 숫자를 99,000원 1원 써내기 미안하면 99,000원이라도 써내라고요. 같이 1억보다는 1억 99,000원만 더 내도 만약 둘 다 1억 동점자 나와가지고 추가 입찰을 하는 걸 제가 앉아있어 봤는데 또 1억 500만 원 이렇게 더 써냈더라고요. 둘이가 또다시 똑같이 또 1억 500 고민하다가 1억 500 써낸 거예요. 500 1원이라도 뒤에 맨 뒤에 숫자 0만 안 했어도 되는 건데 1등이 그 뒤에를 0000 했으니까 동점이 나온 거예요. 그 뒤에 숫자를 무겁게 하라고 현업에 나가서 만약 경매로 낙찰 받으려면 입찰 금액을 써낼 때 뒤에 숫자 3번 매각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법 187조를 적용받아가지고 등기 없이도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 취득하죠. 상속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4번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렇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 배당 요구하면 소멸합니다. 근데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하면 소멸해야 하네요.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고 전액을 다 받았다면 소멸하고 다 못 받았다면 인수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최선순위라면 거의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거의 다 말소될 가능성이 많아요. 배당 요구를 했다면. 왜냐하면 대부분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확정일자 받았다면 후순위보다 먼저 받죠.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1등을 해가지고 계약금만 900 끌어놓고 잔금을 안 낸 거예요. 그러면 재매각을 하죠. 유찰되었을 때는 새 매각을 하고요. 새 매각은 깎아주는데 재매각은 안 깎아준다고 했잖아요. 가격을 또 새로운 매각 절차 재매각이 됐는데 이 보증금만 900 내놓고 잔금 안 낸 사람이 또 입찰하겠다. 이건 안 받아준다고. 이제 과거 증가가 있으니까 한 번 잔금 안 내놓고 또 해가 또 잔금 안 낼까 봐. 그리고 또 이거 내놓은 거 이것도 못 돌려달라 한다.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거 보증금도 안 돌려준다고요. 잔금 안 내면. 22번에 1번입니다. 24번
24번. 그 24번 하기 전에 아까 문제 질문하는 거 그 어디서 다운받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정설정을 임원이 보정설정해요 안 해요? 임원, 임원, 사원, 대표이사 말고 회사의 임원들은 업무보정 가입하냐고 안 하냐고, 뭐 1억, 2억 이거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업무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개시의무, 보존의무, 보정설정의무 이런 거 했죠. 이건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된다고요. 보정설정 개업공개사만 해당돼요. 그럼 법인은 대표자 한 명만 가입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속공개사 임원도 가입하자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주장은. 왜냐하면 안 하고 개업공개사 사장만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 개업공개사 직원 잘못한 건 다 져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소속공개사가 잘못한 건 자기가 책임지도록 보정 따로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차라리 그 보험료를 안 해주면, 보험료는 얼마 안 되잖아요. 뭐 한 20만 원도 안 되는데. 근데 그거는 사장만 가입하기 때문에 직원이 잘못한 거는 다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잖아요. 만약에 직원도 가입한다면, 임원도 가입한다면 임원의 행위는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책임지면 되니까. 안 해 보는 거야. 그 어디서 문제.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이 낸 문제는 저한테 질문하면 안 돼. 원래 예의상. 근데 내가 착하니까 받아주는데, 다른 선생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거든. 저는 괜찮아. 저는 뭐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건 상관없지만,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질문 하지 마. 이거 다른 선생님 낸 건데 이거는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어떤 사람 막 화내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뭐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성격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더러워 보여? 안 좋은 것 같다고요? 당연히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 물어봐요 그냥. 24번 물어보는데, 이게 주택임 대차 이런 거는 민법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민법 선생님한테 가서 중개가 이렇게 말하던데, 영틀이로 말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그럼 저 굉장히 난처해. 그래서 그분이 틀렸다 말할 수도 없고,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거든. 본인이 틀릴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둘이 싸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 간혹. 24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위 규칙에 의한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그거 매수신청 대리가 아니고 중개업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 문제가 보증가입해야 된다는 게. 뭐 매수신청 대리인지 중개업인지 그건 안 나와 있고요. 네, 그 어쨌든 안 하고, 매수신청 대리는 오로지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만 해요. 임원도 소속공개사도 책임자도 매수신청 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증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럼 책임자도 매수신청 대리 못하면 책임자도 보증가입할 필요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가입하라고 돼 있거든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 이렇게 법원 행정처에 질의를 하니까 책임자가 안 하고 대표자가 가서 하면 되잖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분사무소에 일단 보증가입을 해놓고 분사무소에서 사장이 가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사장은 경영은 안 하고 전국 법원에나 돌아다니면서 입찰표나 쓰고 있으면서 모욕감을 느끼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변호사들만 하고 그러려고 어떻게든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분사무소 책임자도 못합니다. 모순이잖아요. 못하는데 또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가입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 물으니까 말 된다, 사장이 와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보고 법원 행정처에서. 자 어쨌든 그래서 직접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나 임원이, 자격증 있는 임원이 중개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계약서 쓸 수는 있죠. 입찰표는 못 적어요. 매수신청들이 입찰표는 대표자만 적는다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 사장이 가서 직접, 직원들은 아무도 못 가고 사장만 가서 입찰표 적고 앉았고, 그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실제 사장은 앉아가지고 경영해야지, 경영하는 사고 뭐 생각해야 되는데 그 법정에 가서 이것만 적고 앉아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못하게 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2번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우선 매수신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7가지예요. 7가지 매수신청대리 규칙에 보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소송대리 안 됩니다. 소송대리, 명도소송, 항고소송, 배당이의소송,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입찰표 적는 거, 그다음에 입찰 보증금 대신 내는 거, 돈 돌려받는 거, 자수님 매수 신고하는 거, 자수님 매수 신고인 지위를 포기하는 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또 만약에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자수님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 지위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특수 이해관계인이 있는 물건은 쳐다보지 말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즉 공유 지분은 이거 낙찰받아 봐야 다른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3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을 면제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기출문제라서 그렇고 지금은 기출문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틀렸고 그때도 틀렸네요. 즉 경매 실무교육하고 중개 실무교육은 별도 교육이잖아요. 별도 교육. 1년이 안 지나도 또 받아야 돼요. 둘 다 동시에 둘 다 하려면 둘 다 교육 다 받아야 되죠. 지난주에도 문제 내드렸어요. 지난주 문제가 2번이 답이었죠. 그때 임원 사원은 중개 실무교육은 받지만 경매 실무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어. 왜? 매수 신청대리는 대표이사 사장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원들은 교육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고요.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합니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안 됩니다. 근데 중개 실무교육은 시도이사가 실시하는데 시도이사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정부기관 공기업은 중개 실무교육은 위탁받아서 할 수 있지만 경매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을 할 수 없다. 교육제도 다섯 개가 있어요. 중개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사고 예방교육. 그 중에서 처벌하는 거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건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으로는 100만 원. 그 다음에 교육 미리 통지하는 거는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실무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 규정 없어요. 안 받으면 개업을 못해요. 안 받으면 취직을 못해요. 직무교육도 안 받으면 몰래 취직하던데요. 물론 몰래 하는 거는 가능해요. 적발되면 나중에 처벌받을 수는 있겠죠. 고용신고하려면 그거 가져가야 돼요. 신고 이수증, 교육 이수증을. 물론 고용신고 안 하고 몰래 시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24번에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4번은 자수님 매수신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매수신청들이 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 대상물도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 가능합니다. 그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 자동차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도 아닙니다. 근데 자동차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매수신청대리하고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자동차는 없기 때문에. 그럼 매수신청대리 그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개는 해도 된다고. 중개대상물 아닌 거. 중개대상물 아닌 거 아무나 해도 되죠.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근데 매수신청대리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고요. 다만 이 토지 임목 이런 거는 할 수 있, 공개사,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다. 등록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자동차도 경매 나오더라고요. 경매 물건에 보면. 그래서 24번에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한번 볼까요? 30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다음 중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를 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이 문제는 좀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5번이라고요?
근데 이거 1, 2, 3번, 4번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조금 문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 2, 3, 4번만 하려면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물론 안 하고 해도 돼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문제가. 그렇죠? 물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고 1, 2, 3, 4번 해도 위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약간 매끄럽진 않죠. 문제가. 그 공매 입찰 대리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 안 해도 돼요. 민사집행법상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1, 2, 3, 4번은 등록 안 하고도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안 하고도 해도 된다. 35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2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누가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다 했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하고요. 2번이 답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사장이 직접 가야 된다고요. 대표자가. 일반 임원도 못 가고요. 책임자도 못 가고 소속 공개사도 안 됩니다. 결국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자, 대표이사만 가라고 하니까.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매라는 건 경쟁매매 1등 한 명 뽑는 거잖아요. 2명한테 다 1등 시켜줄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명은 분명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고요. 5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예, 맞습니다. 수수료라는 표현이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죠. 수수료라는 표현 한번 정리 다 해볼까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수수료라는 표현 15번 나옵니다. 응시수수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세 번째 등록신청, 네 번째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사무소 설치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그 서브노트 요약집 뒤에 부분 좀 읽어보세요. 비교된 거 많으니까 한 20점 이상 고득점 할 수 있어요. 거기 다 읽어보면. 응시수리와 자격증 재교부 수리는 시도조례고요. 시도조례. 그 문제 풀고 틀린 거는 반드시 찾아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그 다음에 이 네 개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등록 신청 만약에 수원시 영통구에서 수원시 영통구에 중개사무소를 차리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까? 영통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까? 시군구 조례라고 했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예, 네, 그래, 맞아요. 이거 수원시 조례예요. 이건 영통구 조례가 아니고. 왜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어요. 있으면 되는데 없잖아요. 자치구 특별시 광역시만 조례가 있죠. 유성구청장은 선거해가지고 뽑았지만 이 사람은 임명직이에요. 임명직.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시군구 조례지만 수원시 조례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대전시 동구 있어요? 있죠. 동구면 동구청장 동구조례죠. 동구조례 대전에는. 그런데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실시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줄임말입니다. 국장. 예,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만약에 시험을 위탁한 경우입니다. 위탁. 지금 원래 시도이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다 확인해봤죠? 그 응시 원서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했죠? 아니, 틀리면 나중에 시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미리 수정을 해야 되니까 꼭 확인해요. 나중에 누구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본인이 확인해야 돼. 그 이게 얼마예요? 이게 28,000원이잖아요. 근데 시험에 28,000원이란 말은 안 나와요. 이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결정 공고하는 게. 그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낸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가 있는데 중개수수료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수로 바뀌었잖아요. 중개수수료만 중개보수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다 수수료란 말을 쓰고 있어요. 주택이 있고 주택외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10번 올해 바뀌었잖아요. 이거 주택외. 주택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인데 국토부령에 보면은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이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가 아니고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그런데 주택이 아닌 경우 첫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이게 중요하다고 올해 신설됐으니까 매매는 0.5 임대차가 0.8 0.4 이게 실제 현업에서 타격이 크더라고요. 지금 뭐 6억 초가 고가주택은 별로 이기는 없잖아요. 서울 일부 지역만 있다. 이거는 오피스텔 이거는 타격이 커요. 완전 반으로 줄은 거잖아요. 진짜 옛날에 0.9 받았는데 매매든 임대차든 이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합의라고 안 되어 있고 여기는 협의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토지, 상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거는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부령으로 정하는데 이 국토부령에 보면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임대차도 0.9입니다. 임대차도. 그 옛날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임대차 0.9였는데 0.4로 바뀌었으니까 반도 더 줄어버렸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입니다. 지금 다 아는 거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처음 들어보는 거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꾸 범위를 줄여가지고 이제 맨날 들어보던 거 자꾸 반복해서 80%로 압축해야 돼요. 너무 사이드에 있는 거 하려 하지 말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 이렇게 할까 봐 겁이 나긴 하는데 공인 공인중개사 얼마예요? 2만원. 법인은?
3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상담 및 권리 분석 수리 얼마예요? 상담 및 권리 분석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근데 일괄 매각의 경우 3개 초과하는 1부동산당 5만 원을 정해갈 수 있습니다. 개별 매각인 경우는 따로따로 뭐 권리 분석을 해준다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된 경우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 매수인을 옛날에는 경락인 낙찰자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면 그 경매 입찰에 참여한 사람을 옛날에 입찰자, 응찰자라고 했는데 지금 매수 신청인 그 중에서 1등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 1등을 했다가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은 매수인, 매각 대금을 다 내면 소유자 이렇게 불러요. 부른 중간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부른 이름이 달라져요. 자,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최저 매각가 1.5% 중에서 낮은 게 아니고 협의 합의입니다. 이건 또 여기 웃기게 적어놨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의라고 되어 있고요. 매수신청 대리인에서는 또 합의라고 적어놨어요. 특별히 합의와 협의의 의미는 없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는 조문상은. 실제로 정치적으로 여야 합의한다고 여야 협의한다는 완전히 다르죠. 그 협의한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수결로 처리하는 게 협의예요. 안 되면 다수결로 하는 게 협의죠. 합의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합의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뭐 약속한 대로.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50만 원. 그 다음에 실비가 있습니다. 실비. 실비. 실비가 있는데 실비는 권리분석에 들어가는 실비가 있고요.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권리분석 등기부 때는 들어가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아요?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 고자하는 의뢰인한테 받고요.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한테 받아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권리분석 등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도액이 없죠. 권리관계 확인 이 권리분석이라고 적었는데 권리관계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권리관계 등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예를 들어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갔으면 비행기 실제 들어간 돈 주기로 했으면 받아도 돼요.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되죠. 한도액이 얼마라고요? 30만 원. 비행기 저희도 비행기 타고 가고 호텔 자고 밥 먹고 한 거 들어간 거 여기는 권리분석 권리관계 등 확인 이건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도액이 30만 원이다. 그것도 한도액 30만 원도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교통비 그 다음에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 있죠. 멀리 가는 거 원거리 멀리 가는 겁니다. 근데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가는 교통비는 받을 수 없고요. 등기부 등본 떼는 데 들어간 돈도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등기부 등본 떼는 데 뭐 천 원 정도 들어간데 이미 이게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술 같은데 10만, 50만 원 이렇게 받았잖아요. 다. 그러니까 등기부 떼는 데 들어간 돈은 따로 실비로 청구할 수 없다. 자, 실비와 관련되는 거, 수수료와 관련되는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경매를 포기할까요? 매수 신청 대리를 포기할까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물으면 가슴 아파요. 저는 다 포기하지 말라고밖에 말 못해. 그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좀 안 물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긴 한데 굳이 포기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뭐가 뭘 포기해야 돼? 매수 신청 대리하고 경매 중에서 예, 꼭 포기하려면 경매가 어렵잖아요. 경매는
방대한 범위에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와요. 매수 신청대리 어려운 거 없어.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 매수 신청대리가 귀찮지만 예? 뭐예?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이거는 실비 그거는 이제 그거는 뭐 예, 무조건 2분의 1이 아니고 그것도 적어도 되겠네. 그거는 난 생각을 안 하고 안 적었는데. 그렇죠. 전속 중개 계약에서 특정한 개업 공개사와 전속 중개 계약을 맺고 그 전속 중개를 맺은 개업 공개사가 아닌 의뢰인 스스로 유효 기간 내에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개업 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실비를 지불하되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주고 그 다음에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만 주죠. 그것도 뭐 하나 더 적어도 되겠네요. 16번 해가지고 하나 더 적어도 실비라는 말이 있으니까 하나 더 적어요. 그것도 중요하니까 무조건 50% 주는 거 아니죠. 그거 비용만 준다고. 비용 들어가는 게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비용의 최고 한도가 그가 지불해야 할 수수료의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입니다. 맞아요. 그것도 하나 더 넣으면 좋겠네. 16번 해가지고 거기도 실비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제가 시험에 수수료라는 말 들어가는 게 15개냐 16개냐 그렇게 묻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 더 집어넣어도 돼요. 꼭 뭐 반드시 15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제가 다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교과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설이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다음 주라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